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동영 네 부산 경제투자부문 부시장님이신데 원래 글로벌 비즈니스 투자에서 상당히 또 잘 알려주셨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의 명사시죠. 에, 바로 작년에 경제 부분의 베스트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올해 배우 부문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배우 지창욱 씨, 임윤아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여기 앉아 있군요. 네 배우 임윤아 씨, 너는 내 운명. 바로 오늘도 운명적으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네, 상을 받게 축하드립니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창욱님은 영화 슬픈 뷰티로 함께 데뷔를 했었죠. 그리고 드라마, 영화, 공연도 충분히 함께 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멋져요. 오, KT에서 전쟁 용병 출신 경호원으로 나왔었죠. 우리 지창욱님은요. 자, 먼저 지창욱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예 2016 베스트레서 네, 스완 어워드가 드디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수상자 지창욱님께는 양해의 디자이너의 헤일, 김윤아님께는 안윤정 디자이너의 앙스 의상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지창욱 씨 축하합니다. 다음은 배우 임윤아 씨. 네, 너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죠. 시청률 대단했습니다. 또 더 K2에서 우리 책상 의상들로 정말 다이 베스트레서로서의 그 선생 없음을 증명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함께 하고요. 자, 2016 스만 어워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린 하얏 호텔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네, 시상에 네, 조동영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 먼저 수검 발표할까요? 레이디 펄? 그래, 우리 정 씨가 먼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지창욱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좋은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네, 더 좋은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이제 국내와 또 해외를 통해서 패션뿐만 아니라 또 뷰티, 한국 문화 산업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